오늘 좀 CJ ENM이 좀 길게 가네. 이게 원래 저는 목표 주가가 10,000원 이하 떠지면 그때 하락인데 좀 그래요. 일단 모니터링 해볼만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저평가된 거야. 굉장히 싼 거야. 하지만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 저기 10만원치만 사놓고 한 주에 8만 3천, 한 주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봐. 공부한다 치고. 자, 이 회사는 기본 제가 좀 분석을 하려고 해도 기본 분석으로 하게 되면 오판이 나와요. 오류가 나와. 이런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FOMC대로 분석하게 되면, 자, 이 회사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분석을 들어갈게요. 자, PER이 적자야. 한 주당 11,963원을 적자를 냈어. 자, EPS가 11,963원 한 주당. 자, BPS 한 주당 어떻게 해요? 자산이 어떻게 돼요? 157,000원이에요. 적자를 많이 낸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게를 해. 20, 100, 1000, 10, 10. 아, 저기 1억 5천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 가게를 냈어. 1억 5천 가지고. 자, 1억 5천 가지고 장사를 냈어.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적자를 얼마를 냈어요? 1,100만 원을 내버렸어. 1,200만 원. 장사 잘못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딱 들어오죠? 자, 여기서 PR은 어떻게 적자 났으니까 일단 냅두고, PBR은 어떻게 돼요? 0.53배. 자, 이 회사를 지금 처분하면 15만 7천 원 나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실제 BPS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BPS를 최대한 어떻게 자산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삭감을 시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 같은 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어떤 자산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한 10만원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시켜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반대로 어떻게 자산 100만원짜리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한 300만원으로 막 과대 포장을 해. 자산 가지고 이거 장난을 많이 쳐. BPS 가지고. 그럼 BPS가 널뛰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형 자산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 적자 냈다고. 적자 내는 건 쉬워. 어떻게 돼요? 자, CJ ENM이라는 회사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거 내노라는 방송회사 탑10이고, 재정이 탄탄한 회사라는 거 다 알아. 적자를 냈어. 재무를 볼까요? 재무를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는 흑자나 했네. 자, 2023년도 어떻게요? 저도 오래간만에 해봐가지고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보다 보니까 헷갈려. 이 종목이 이건가 저 종목이 저건가 나도 헷갈려. 야, 백 몇십 종목을 저는 이렇게 뭐 계속 모니터링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게 이상하지. 이게 제가 무슨 저기 회사나 이런 저기 직원이 한 저기 한 누구처럼 한 몇십 명 한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조직화가 되는데 저 혼자서 이걸 다 해. 그러니까 좀 힘들어. 한계점이 많아. 자, 이 회사가 매출액이 3조 내지 4조 정도에 걸리죠. 5조 원이네. 계속 매출은 꾸준히 가네. 괜찮은 회사야. 매출이 3조 원대, 4조 원대, 4조 원대, 5조 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적자를 어떻게 146억을 냈어요. 2023년 작년에. 응? 근데 올해는 올라갔는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3년 이상 적자를 내려고 하려다가 내가 봤을 땐 금융당국한테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해 지금 벌써 2,000억으로 찍혔잖아요. 이 사람들로. 여기 보면 EPS는 단기 순이익으로 봐요. 이제 얘네들은 자회사 지주나 뭐 이렇게 연관관계가 맞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회사까지 이제 이렇게 다 이게 저기 순이익을 당기 순이익을 합산을 하면 자 1년에 2023년도에 3,968억을 적자를 냈어요. 많이 낸 거죠.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1,768억을 적자를 냈어요. 많이 낸 거예요. 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미디어 저기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게 좀 틀린가 했던 그래.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저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수익이? 자, 하여튼 그래요. 제 생각은 거기까지는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2022년도 어때, 적자. 2023년 적자. 자, 2023년 어떻게 돼요? 127억. 자, 얘네들 왜 그냐, 이거. 자, 23년 127억으로 돼서 쪽죠, 왜. 제가 봤을 때는 금융감독 애들이 어디가 달라붙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3년 연속 적자를 내려고 했던가, 얘들. 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이때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거야. 자, 여차하면 지금 아직 두 개 분기가 남았어요. 6월달이니까. 자, 두 개 분기는 이미 나왔어, 결산이. 그죠? 뭐, 앞으로 두 개 분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자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여차하면. 그러면 3년 연속 적자가 나와. 자, 이게 당기순이 127억이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이게 요래요래 하면 어때요? 적자로 돼요. 그죠? 지금 딱 그 중간선에다 놓고 요래요래 적자를 낼까? 흑자를 낼까? 금융감독이 째려보내. 흑자. 금융감독이 안 보내. 적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애매모하게 127억이 딱 걸린 거예요. 자, 여차하면 대주주 얘들이 어떻게 이걸 적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3년 연속 적자면 어떠냐? 3년 연속 적자 내면 어떠냐? 유가시장에서 퇴출 사유에 속해요.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 이 명단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 3년 연속 적자 내면 상장 폐지 명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해요? 쭉 떨어져요. 자, 요거를 지금 모니터링 해서, 자, 이 단기 순이익을 얘네들이 적자로 때릴 건지 흑자로 때릴 건지 한번 올해를 봐야 합니다. 자, 이걸 적자로 찍히면 어떻게 해요? 3년 연속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만원 밑에까지 떨어지겠다. 딱 마음 먹은 거야. 자, 이 단기 순이익이 지금 127억이 찍혀 있어요. 이게 조금만 하면 어떻게 바로 적자야. 그럼 3년 연속 적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벌장 다분 회사라고 봐야 돼요. 상장 폐지 사이야, 3년 연속 적자면. 그럼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자, 일부러 대주주 아저씨들 작업을 해. 이걸 적자로 만들어요. 개자식들이. 지금 금융감독원이 지금 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금융감독에서 니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우리 장난 안 쳐요. 우리는 정직한 CJ, CGV예요.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금융감독이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적자로 만들어버려요. 자, 3년 연속 적자 되면 이거. 멘탈 안 나갈 수가 없어. 기관 투자자들도 CJ, CGV 갖고 있는 기관 투자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주가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요. 이게 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졌네. 재무 상태. 자, 이게 부채 비율이 아까 보니까 80몇 프로짜리 회사였는데 예전에 60%대였던 것 같아. 안전한 건 부채비율이 60%에서 왔다 갔다 하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부채비율이 낮았어. 146%까지 올렸어요. 이거 부모하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뭘 보면 아냐? 이걸 보면 아냐? 예전에 60%대까지 있던 거 기억나는데 계속 올려. 일부러 부채비율을 올리는 거야. 부실한 회사인 것처럼 어떻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서. 주가를 떠뜨리면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계속 적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BPS도 계속 깎여 나가요. 일부러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요. BPS가 이게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당도 끊어요. 배당도 끊어버렸죠. 주가를 떨어뜨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기 그 오너가 있더니 배당을 떨어뜨린다. 부채 비율을 첫 번째가 뭐냐, 배당을 잘 주던 회사도 있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막 손주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배당을 딱 끊어버려. 왜? 주가 떨어뜨리고. 주가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런 회사들 많아. 그러니까 주가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저기 대주주 애들이 장난치는 몇 가지 증조야. 첫 번째, 연속으로 잘 주던 배당을 일부러 끊어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주가가 잘 떨어져. 잘 배당을 주던 회사가 배당을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보통 미끄러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떻게 회사를 적자를 내. 세 번째, 어때? 적자를 냈으면서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해요? 빼돌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게 삭감을 시켜요. 회계장부상으로. 빼돌리기도 하고, 횡령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삭감을. 그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려버려. 그럼 나중에 빼돌린 돈을 어떻게, 주가를 떨어뜨릴 때 그 돈을 어떻게 사들여. 전형적인, 어떻게, 대주주들이 장난치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적자가 나. 수익이 적자가 안 나. 수익률이 적어. 영업률도 적고 수익률이 적어. 다 횡령하는 거야. 다 회사도 횡령하고 작업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회사는 다 기본적으로 그래. 대한민국은 이게 뭐냐, 비자금 문화가 군부정부부터 잘 형성됐기 때문에 그게 잘 돼 있어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 감찰기관에서 눈을 감아줘. 예, 그게 군부정권부터 그게 관성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래,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랄 못해요. 선진국 같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뉴스 나오고 깜빡 나가, 가. 근데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야. 왜? 이게 군부정권부터 비자금 이게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이제 감찰기관에서 다 그 눈을 감아주는 그 관성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 대한민국은 그래. 자, 이거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 지금. 감찰 이거부터. 하여튼, 그래. 이거 다 되게 사기판이야, 이거. 그러면, 제 이 회사는 내가 몇 가지만 벌었죠? PER, PBR, ROE만 받았죠? 자, ROE를 볼게요. 이 회사 ROE가 적자야. 당연히 적자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거의 10%대 가까워. 마이너스 7% 9%. 어? 23년도 아 저기 자 계속 적자였던 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자 계속 적자야. 아르. 자 일부러 적자를 내는 거야. 자 ROE를 보면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회사. 자 기본 분석을 하면 절대로 투자한 회사가 아니야. ROE라고 영업이익과 저기 뭐냐 단기 수익률으로 보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트릭이 다 들어가 있어. 야, 그것까지 간파를 할 줄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본 분석도 하기 힘든데 이것까지 간파라고 하면 해골 뽀개지지 솔직히. 야, 이 회사가 BPS가 0.5배예요. 반값밖에 안 돼. 시세가 실제로 어떻게 처분했을 때의 그, 저기, 순 자산보다도, 어떻게, 반밖에. 그러면 어떻게, 싸다는 거야, 0.5.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주식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이 어려워요. 자, 뒤에 이런, 저기,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시세를 움직이, 주가를 움직여, 이런 것들이. 그 물밑에서 뭔지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구. 내가 봐도 이 회사는 어떻게 밸류션을 하면, 자, 이 회사 밸류션 가격 얼마를 보나요? 자, 얘네들이 지금, 이거 다 지금 횡령하고 다 장난치라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회사는 PBR로 따지자면 두 배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 두 배는. 이런 회사들이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이 겁나 많아. 자, 왜 그냐? 자, CJEM이라는 회사를 원래 이거부터 하는데, 이 회사가 방송사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1994년 12월 국가가요.